네, 그리고 사랑하는 독립국악원 무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? 아, 잘하요.
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가 막히는 표현 외에는 그 쓸 수 없음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 곡은 뱃노래입니다.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뱃노래죠. 아주 활기차고 율동적인 가락 방송치면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. 뱃노래 노래를 해주실 두 분의 소리꾼들을 모시겠습니다. 오른쪽에 계시는데요.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디든지 함께 떠나와 싫어 난 다
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기분 탓일 수는 있겠습니다. 우리 클럽 회장 신경 보호사께서 두 분이 밴드를 올려주실 때 표정이 약간 더 밝아지시는 걸 느꼈고요. 예. 자,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보길 원했습니다.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? 진행자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을 할 때는 이 곡이 마지막 곡이라는 거죠. 그렇죠? 좀 더 아쉬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곡이 마지막 곡일 텐데요. 이 다음 곡이죠, 이 다음 곡이. 곡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 설명을 또 드리죠. 이번 곡은 명량이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이수진 장군께서 선조 대왕의 요청에 미신불사 상효식이라고 답을 보냈습니다. 미천한 신은 아직 살아있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세계 해전사상 찾아볼 수 없는 감동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이 명량 해전의 승리를 모티브로 해서 완성된 곡인데요. 곡을 연주를 듣기 전에 이 시간에도 우리 군악대회는 여러분께 멋진 연주를 드리겠고 동서, 남, 해에서 그리고 멀리 이국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바다를 향해 박수하고 함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 해군은 대한국민과 함께하는 필승 해군 그리고 정예 해군입니다. 이번 노래 명량 마지막 곡으로 들을 텐데요. 저희가 혹시 몰라서 한 곡을 더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. 절대 여러분들의 앵콜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노래 명량 어떤 곡보다 웅장하고 이 바다를 그리고 해군을 잘 표현한 곡입니다.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여러분들도 저번 수군의 패배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. 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전장에 보안을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진 바 없다. 나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보안을 이끌고 없기 때문이다.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라! 곡을 들어도 아쉬울 것 같으므로 앵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는 앵콜을 안 하거든요. 물론 앵콜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지금 안 들어가실 거는 같아요. 그러나 이 멋진 연주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앵콜을 원하는 만큼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근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긴 했습니다. 우리 구락대장님과 구락대 그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다음 곡이 저는 어떤 곡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조금 신나는 연주가 나올 때는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박수치면서 명량의 명량대전 축제 첫째 날 그 해나 맹량 무대의 마지막 프로그램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연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, 대장님?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
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